집도 멋있고 약간 느낌은 이렇게 계시니까 무슨 성주 같으세요. 성주. 아, 멋있어요. 몇 년 사셨던 거예요? 내가 40대 후반에 지은 집이니까. 40대 돼? 아, 나이가 좀 많아요. 아니, 그렇게 안 보시는데? 실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, 연세를? 한 저 89세나 됐습니다. 우와! 89이시라고요? 건강의 비결이 어떻게 되세요? 건강의 비결은 열심히 사는 것. 그거밖에 없어.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되나요? 이마리아, 이마리아. 이마리아 여사님이요? 아, 김우혁, 저희 악수라도 하게 대문에서 인사만. 곱창 꼬라지기 이모예요, 늙어도. 지금은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느낌이에요, 로미오와 줄리엣. 줄리엣 내려올 수 없나요? 그럼 이따위 멋집니다. 저희가 또 육기계 역사상 예. 이런 토크는 이렇게, 처음이에요. 이렇게 장거리 토크는 처음이에요. 아, 그러면 선물만이라도 한번. 아, 선물 하나 뽑아보실래요? 색깔 좋은 거. 아, 저 뽑으셨어요? 저한테 주시죠, 이마리아 여사님. 아, 이게 왜 이러고 뭐야. 아무래도. 자, 유재석 옷걸이를 드리도록 할게요. 아, 이거 좀 선물이, 아, 아 이게 우리 거 나오면 죄송해가지고. 네. 아, 이거 참. 올려주시죠. 자, 선물로 유재석 옷걸이입니다, 여사님. 아, 이거 내가 이렇게 기념으로 하지. 아, 다 보이는데. 저 나무에 한 번만 걸어주시면 안 되나요? 여기 나무에다가 살짝만 걸어주시면. 네. 어, 크리스마스. 좋다, 좋다. 저기 잘못하면 오해하시겠네. 너무, 이게 아, 너무 웃긴다. 야,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. 네. 자, 그럼 저 여사님 건강하시고요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느님보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보고 항상 걸어놓을까.